시중에서 만 원이면 살 수 있는 4기가짜리 USB가 군부대에는 개당 약 100만 원에 납품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95만 원에 구매한 만 원짜리 USB. 4기가바이트 용량인데 군은 한 개에 95만 원씩 주고 구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한 방산업체로부터 포병부대의 전술 통제기에 쓰이는 개당 만 원짜리 USB 보조격장실을 개당 95만 원에 모두 660개를 납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 9월 당시 국정감사에서 미래희망연대 소속 송영선 의원은 시중에서 1만 원대에 판매되는 4GB USB가 군에서는 시중가보다 95배나 비싼 95만 원에 구매했다고 질타를 했고, 이를 보도한 여러 기사와 뉴스로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크게 분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군납 비리 사건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사건, 이번 시간에는 95만 원짜리 USB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군납에 관련된 영상을 여러 편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들이 비교적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댓글을 달아주셨고, 일부는 한국군과 기업의 비리를 꼬집으면서 어차피 비리천국 대한민국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면서 여러 비리 사례를 언급하셨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된 사례가 이 95만원짜리 USB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알고 보면 군과 이 USB를 개발한 LIG 넥스원에게는 꽤나 억울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우선 이 USB가 어떤 녀석인지 부터 알아봅시다. 이 USB는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적인 USB가 아닙니다. 포병, 그 중에서도 지휘 차량에 탑승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포병, 지휘용 차량 등에 설치된 BTCS라는 사격지휘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아군의 포격과 전술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장치로, 현대적인 포병 체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입니다. 논란의 그 USB의 정식 명칭은 MU4K인데요. MU4K는 BTCS 컴퓨터에 전술 지도 등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전용 USB입니다. MU4K가 도입되게 된 에피소드도 재미있는데요. BTCS를 개발할 때 개발자들의 편의를 위해 데이터 다운로드용으로 USB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군 관계자들이 그것을 보고 실제 양산된 BTCS에도 USB를 사용하고 싶다는 피드백이 있었고, LIG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 당시 개발되었던 BTCS와 문제의 MU4K이죠. 여기에서 성질 급하신 분들은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USB인데 USB 주제에 뭐 그리 비싸냐, 어쨌건 비리인 건 맞지 않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세요. 우선 당시 시기를 생각해봅시다. 일명 95만원짜리 USB 사건이라면서 언론에서 한창 논란이 된 시기는 2011년이었지만 이 USB를 처음 개발한 시기가 2004년입니다. 2008년에서야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2004년이면 USB라는 저장장치 자체가 꽤 생소하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USB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200에서 500MB 수준의 저용량 USB가 대부분이었고, 기가바이트 단위의 USB는 워낙 고가라서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었죠. 당시 1GB USB의 가격이 대략 20만원대 수준이었으니 말다했죠. 4GB면 대략 60에서 70만원 수준이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USB의 기술력이 초창기였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MU4K가 생산되어 납품된 수량은 약 660개라 하는데요. 이 수량은 보통의 공산품 USB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수량입니다. 여러분, 군장비가 비싼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흔히 밀스펙이라 부르는 온도, 습도, 방수 방진 등을 고려한 설계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애초에 생산 대수가 매우 소량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생산할수록 가격이 낮아진다. 규모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MU4K는 앞서 말했던 대로 밀스펙에 맞추기 위해 충격과 온도, 진동, 전자파 간섭 등에 강하게 만들기 위해 특수 설계로 만들어졌는데요. 영상 60도에서 영하 30도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해야 했기 때문에 히터와 냉각 장치가 들어가야 했으며,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센서와 컨트롤 장치도 당연히 들어가야 했겠죠. MU4K가 일반 USB와는 달리 꽤나 뚱뚱한 외형을 가진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치를 감싸는 알루미늄 커버를 만들기 위한 금형비도 굉장한 가격이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MU4K가 도입된 양은 고작 660개입니다. 이 정도면 금형값이나 뽑을 수 있었을지 의심되네요. 당연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MU4K가 처음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가격이 95만원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송영선 의원이 입수했던 관련된 자료가 워낙 사업 초창기에 수요와 가격을 예측했던 자료다 보니 예산 가격이 9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했던 거지, 실제 도입되었을 때에는
가격이 꽤나 내려가서 약 60만원가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선방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것도 해프닝인데 국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면 옛날 자료를 들고 와서 벌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게다가 메모리 장치는 해가 지날수록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M.2.4K가 처음 개발 시작된 2004년엔 4GB USB가 대략 60에서 70만원 수준이었지만 이제 도입이 시작된 2008년에 와서는 6에서 8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밀스펙에 맞추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하고 군의 인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처음 논란이 제기된 해가 2011년인데 이 시기에 와서는 4GB USB가 만원대로 떨어져 기적의 95배 비싼 군납 USB라는 오명이 탄생되었습니다. 시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던 사례인 거죠. 그리고 워딩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고작 만원짜리 4GB USB를 국방부에서 무려 95만원에 구매했다니, 이게 요즘 유튜브였으면은 조회수가 100만이 뭐야, 1000만원 우습게 찍힐 만한 강렬한 어그로성 워딩입니다. 아니 막말로 나도 이렇게 유튜브 했으면은 지금쯤 100만 유튜버 가능했겠다. 막 제목에다가 만원짜리 USB 군에서는 가격이 95배 뻥튀기? 군납비리 충격적! 하고 썸네일에다가 개방부가 개방부했다 딱 박아버리면 이게 어그로 채널로 낙인 찍혀서 수익 창출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무튼 당시 송영선 의원은 국정감사에 이 사안을 들고 와 강력하게 규탄했고, 송 의원이 쏘아올린 신호탄에 온갖 신문사와 방송국은 이거다 하고 달려들어와 너나 할 것 없이 만원짜리 USB가 95만원이 되었다며 군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비방 기사와 뉴스를 쏟아내니 전 국민이 같이 불타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저도 이 당시 어린 나이에 배경도 모르고 함께 분노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방산비리, 군납비리가 세상에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없어져야죠. 반드시 엄벌하고 처단해야 합니다.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군이란 특이성 때문에 국방과 비리는 완벽히 근절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에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우리 같은 민간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감시도 하고 목소리를 내야 조금이라도 깨끗한 강력한 군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에 과해져서 우리 군은 뭘 해도 바뀌지 않을 거고, 국내에서 방위산업과 군납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모두 사기꾼 집단인 것처럼 몰아가는 댓글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괜스레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으나 과해서 독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주어진 상황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잘해왔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분명 더러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으나 더러운 부분 도려내고 안타까운 부분은 잘 다독여내 키워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운 구석이 있으나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행여나 이런 댓글들과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의지를 꺾게 만들까 두려워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원분들과 군 관계자분들에게 이 영상을 계기 삼아 감사의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